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제가 이제 서식 바이퍼를 레벨 275를 찍지.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 또 300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일정은 제로를 250까지 키울 예정입니다. 아, 그 다음엔 또뭐 하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될것 같고. 이걸 하는 이유는 경험치 8%인데, 200이. 8%인데, 250이 되면은 10%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사이,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 메이비. 메이비.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뭔가 좀, 어쨌든. 이거군요. 메이비. 그렇죠. 좀 무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군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제 엠블렘 무기를 유자함하고 에디 에픽 요렇게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자, 리커버를 사주고요. 자, 에디 에픽하고 사야 되니까 에디 잠재를 다 써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 6개 정도 사면은 4개만 일단 사볼까? 그리고 블랙 큐브. 결국에 큐브는 다 해야 되니까 위에냐 아래냐는 위에가 낫겠죠? 이거 하나만 살까 일단? 결국에 얘도 사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까요? 이렇다 뺍시다. 그리고 어차피 옵션도 띄워야 되니까 레드 큐브를 이렇게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차피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그럼 됐죠? 나머지 10,000이야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그럼 일단은 그랜드 강화 박스부터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까냐? 유니크 잠재 100%가 나오면 엠블럼에 때려박기 위함이지. 맞습니까? 이거 아크이노 써야 되는데, 무기도. 그쵸. 궁원 두 장이나 나왔네요. 이거 많다. 언제 까냐? 굉장히 귀찮군요. 일을 벌이고 있고. 이거 기타로 까졌으면 좋았을 텐데. 1위군요, 1위. 네네. 캐시템은 안 들어가고 소비창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놀궁 760%까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그걸 써야 되잖아요.
웰컴 이걸로 하는 건데 리커버리 이렇게 넣어서 확인. 아, 그럼 리커버리가 관리였지. 그 다음에 유니크 잠재야. 아, 한 번에요. 그 에디셔널 에픽도 아, 안 됐고요. 갖다 버렸고요. 아, 에디 에픽 이게 좀 문제네. 아, 아. 뜨헛! 아, 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AD를 열어야 되나? 각인이 있나? 이건 나중에 할까요? 이렇게 끝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엠블렘. 엠블렘도 그냥 때려박는 건데. 아, 넣겠습니다. 아, 한 번이네. 아, 그럼 이게 실패할 것 같은데. 어어, 야! 잘 발렸다, 와. 아, 댐댐에. 와, 옵션. 이탈, 이탈, 이탈이네, 와. 666이 나왔군요, 야. 어,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어, 나중에 큐브하고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나중을 기약하도록 하지요. 아, 아, 메포를 좀 사놓을까, 차라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메포를 좀 사서 사놓읍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정은 굉장히 길 것 같으니까. 아, 아, 방송 터졌습니까? 이렇게 하죠. 어, 방송은 이미 터졌어. 그러면은 미리 좀 사놓을게요. 잠깐만, 120개에다가 레드큐브하고 에디를 좀 사놓을까, 차라리? 에디 두 세트하고. 레드큐브를 사놓지. 결국에 갖고 있으면 또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삽시다. 사놓으면 또 언젠가 쓰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아, 아, 멋지네? 아, 잠시만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예. 방송 생긴 건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이거 녹화도 끊기겠네. 아, 왜 녹화할 때마다 이러는 거지? 아, 이러면은 준비 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무기 유니크 에픽 됐고, 엠블럼 유니크 에픽 해놨으니까 나중에 큐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큐브는 일단은 요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은 나중에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것으로 준비 과정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